전북교육청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이 부실한 연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도 교육청 교직원 30명이 학폭 예방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해외 연수가 사실상 관광 아니냐고 따지며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연수 프로그램의 관광 일정이 너무 과도했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관련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 24명 등 30명은 지난 7월 학폭 예방 연수를 호주로 갔는데 대부분 관광 일정이어서 외유성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